주말을 맞아서 오늘 저녁 가족끼리 치킨 한 마리씩 또 즐기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치킨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불만 많습니다. 급기야는 생닭을 공급하는 양계 농가에서도 비싼 치킨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다면서 항의하고 있는데요. 양계 농가가 겪고 있는 고충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양계협회의 황일수 전무입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기초적으로 금액 확인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요즘 일반 가정에서 먹는 치킨 한 마리 시세가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그 약 한 2만 원대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2만 원이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식용유를 첨가한 경우인가요? 양념값입니까? 아니면 이게 한 마리는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치킨 같은 경우에 주재료가 그 닭고기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닭고기가 그 차지하는 생산 비중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스나 그 외에 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생닭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예. 그러면 그 최초로 양계농가에서 치킨용으로 공급하는 생닭 가격은 한 마리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마리당 독에 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약 한 2천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2천 원 내외요. 예. 아, 그러면은 그 사실상 그 약 2만 원인데 그 치킨 가격이 그 어떻게 예. 2천 원짜리 생닭이 10배로 오르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긴 한 마리 판매를 했을 때 예. 농가들이 수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 닭날개 반쪽이라든지 한 이 정도에 지나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닭날개 반쪽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치킨점에서 먹는 닭날개 한 개 값에 한 마리를 납품하고 있다? 뭐 거의 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런 단계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뭐라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요인은 치킨 업체 얘기로는 인건비, 네. 다음 뭐 그 점포 운영비, 기타 그 운영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실제 납품 가격 2,000원에서 2,500원 그 사이의 납품 가격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사먹는 2만 원대에 가까운 그런 가격하고는 무려 17,000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실제 소비자 그 물가 상승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상승. 이게 10년간 3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거기에 반해 치킨 가격은 약 한 45%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약 50% 가까이 계속해서 오른 건데. 그런데 예, 예. 이제 생닭 가격은 2010년과 2015년 현재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내려간 건가요? 굉장히 더 계속 내려간 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산지 산닭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1,500원대 킬로그램당 네. 이렇게 하던 그 가격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로그램당 약 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 산지에서 500원 차이라는 거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네. 그 생산비를 그러니까 산닭 킬로그램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비를 약 한 1,200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1,200원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납품 가격이 1,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농가들이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 5년간 떨어진 건데 그럼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1차적으로는 뭐 FTA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닭고기 예.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닭고기 소비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향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계 농가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이제 닭을 이제 생산하고 계신 건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생산된 어떤 생닭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소비자들이 먹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산닭 가격하고 치킨 가격이 연동해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상황은 여태까지 잘 없었고요. 예. 주요 그 가격 상승에 대해 가지고 주요 요인을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생닭 원가랑 치킨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서 그 양계 농가 입장에서 가장 느끼시는 고충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소비 감소로 해가지고 출하하는 데 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격이 2만 원대 가까이 치솟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치킨 소비를 일단은 회피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농가들이 생산해놓은 닭고기가 가격 하락이 동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가격 하락이 동반되면은 그런 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피해를 보고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도산하는 그런 농가들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생닭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 공급 과잉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계 농가가 닭 사육을 줄여야지 어떤 생산 원가가 낮아지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급 과잉이 되면은 역으로 치킨 값이 내려야죠.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연간 거래하는 상황이 계약서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1년이나 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잉 또는 부족이 실제 치킨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치킨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책정돼야지 뭐랄까 양계 협회에서 좀 수긍할 만한 그런 시장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그 치킨 업체마다 뭐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있지만은 그래도 15,000원대는 이하는 돼야 소비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5,000원대 이하 정도 돼야지 양계협회에서도 좀 도움될 만한 그런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양계협회 차원에서도 집단 행동도 고려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만약에 그 저희들 요구가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집단 행동이나 이런 상황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집단 행동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양계 그 업계에서 어떤 생닭 납품을 거부한다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그 농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그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권 보호 차원을 위한 스스로의 생존권 보호 차원을 위해 가지고 집단 행동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집회라든지 또 뭐 아까 길게 나가서는 뭐 납품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양계협회 황일수 전무였습니다.